친모의 난자에서 세포 핵을 빼고 다른 여자 난자의 핵을 제거한 상태에서 거기다 넣고 신부 아버지의 정자 수정을 시킨 거죠. 아~ 일단은 멕시코에서 이게 합법이에요? 이런 것을 조절하는 법이 없어요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 와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. 미국은 이거 아직 불법이에요. 그래서 미국 맨해튼 센터에 있는데 네. 새희망 출산 센터라고 그래서 그 부부가 거기 갔는데 그래서 아직 불법이어서 멕시코 가서 했는데 미국은 아직 불가능해요. 아기 엄마가 그 리 신드롬 있잖아요. 그거는 유발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년간은 아기가 4번이나 유산을 했고 그리고 어렵게 얻은 아이 2명이 역시 이병 때문에 사망했죠. 예. 자 일단 뭐 유전병을 갖고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명윤리 부분이 있습니다. 유전자 조작을 통한 아이의 탄생을 여러분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일단 나는 반대한다. 하나 둘 셋 버튼 눌러서 이건 아닌 것 같다. 자이드 마크 2명만 반대해요? 2명 말고 다 찬성해요? 자이드는 왜 반대해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모만의 자식이 아니라 세 번째 부모도 와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엄마가 두 명인 것이다? 네, 엄마가 두 명인데 지금 원래 한 명이면은 자식인데 이제 세 명이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잖아요. 그거 왜 중요해요?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내 아이인 것처럼 사랑해주면 되잖아요, 그냥. 이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도 100%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다른 새로운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. 아직 모르잖아요. 모르는 상황이고 또 정체성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누가 내 엄마인지도 아직 우리가 100% 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, 사실. 정체성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정체성 때문에 입양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낳은 거잖아요. 그 정체성. 그 엄마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어요? 세 번째 엄마, 두 번째 엄마. 근데 엄마가 그런 선택한 거잖아요. 사이드 형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아까 그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. 본인이 생각하셨어요. 이분이 여섯 번 해보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.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보는 거지. 그냥 나는 빨간색 머리 있는 아기를 원해서 해본 건 아니라. 나도 반대하는데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해요. 사실 그 세 번째 엄마의 DNA는 그 미토콘드리아 DNA 별로 뭐 네네. 많이 없는데 전체성 큰 문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자이드 두 번째 포인트 이 안전성. 네네. 그 저는 의도 안 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네네. 뭐 그거까지 아니겠지만 뭐 그런 뭐 그 그런 아이가 커서 나중에 또 애를 낳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그 아이도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아직. 이 상상력으로 생각하는 걸 해서 그치, 과학적인 발전을 막는 거를 조금 이해하네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